2021년 11월 6일 20시경 아이마스 공식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다음 DLC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유료 DLC 카탈로그 볼륨 3 루미너스 아들편이 이번주 12월 9일에 발매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볼륨 3에는 저번 영상에서 참가가 결정된 3명의 아이돌 중 1명 카에데와 치바공연에서 선행 공개됐던 신규 악곡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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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새로운 스토리인 루미너스 아들편이 수록된 스토리 DLC입니다. 이 역시 메인 스토리인 프로젝트 루미너스 본편 이후 스토리로 구입을 하셨더라도 본편 클리어를 해야지만 플레이 가능한 DLC이며 카에데가 메인으로 등장하는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갑자기 수수께끼 인물로부터 초대장이 도착했다. 힘을 합쳐 수수께끼를 풀어보자. 카에데를 필두로 메인으로 등장하는 아이돌 멤버들은 치아야, 리츠코, 아즈사, 타카네, 시즈카, 츠무기, 랑코, 린제, 사쿠야, 코아쿠, 레온 이렇게 12명의 아이돌들입니다. 11월 9일에 발매되는 DLC 목록들로는 스토리 제로 2 루미너스 아즐편 세트, 타카키 카에데 무대 연출 세트, 이상 새벽의 유카타, 이상 미드나잇 갤러리, 이상 시크릿 가든, 이상 네온 나이트, 그의 육성에 필요한 아이템 등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스토리 제로 2 루미너스 아즐편 세트에는 아즐 스토리를 필두로 DLC 추가 아이돌 타카키 카에데, 신규 악곡 DLC 댄스 댄스 댄스, 신규 의상 DLC 댄스 온 더 갤럭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조기 구입 캠페인도 진행될 예정. 카에데의 무대 연출 세트는 기존 아이돌들의 무대 연출 세트와 비슷한 내용물들이 들어있는 연출 세트이며 나머지 의상들은 이전 콘솔 세트의 특전에 묶여있던 모든 아이돌들의 착용 가능한 의상을 따로 판매하는 DLC입니다. 또한 이번 업데이트에 맞춰 모두 루미너스 재팬 47의 신규 지역인 남부 지역이 개방된다고 합니다. 이 역시 DLC 판매가 진행되는 9일에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륨 3 정보였습니다. 2탄 공개 후 거의 2주 만에 공개된 다음 스토리. 이번 멤버는 크루의 레온도 참가하여 더욱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네요. 이번 공개로 예상해보는데 이 뒤에 DLC 역시 이번 짧은 주기 혹은 한 달 주기로 발매가 되며 남은 참가 아이돌인 코토아랑 마미미 역시 스토리 시리즈로 해서 순차적으로 발매가 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카에데의 DLC 곡인 댄스 댄스 댄스가 저번 치바 라이브에서 선행 공개한 것을 생각해보면 다음 코토아 정보는 12월 12일 릴리시타 감사제에서 마미미는 17일 18일 크리스마스 파티 라이브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그럼 전 다음 정보가 올라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